다만 성인분들은 바이엘 체르니 순으로 가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욕하시는 분 많이 보셨습니다. 음악은 즐거워야 해요. 그러려면 내가 치고 싶은 곡을 쳐야 하고요.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 클래식 곡을 칠 수 있을까요? 그런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듣기만 했던 연주를 내가 직접 칠 수 있다면 어떨까? 제가 레슨을 15년 동안 해오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력이 확실하게 늘면서 재미있게 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저희 피아리노 선생님들에게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라고 영상을 이렇게 풀게 되었어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많은 인풋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풋이라는 게 뭐냐면요. 머리에 뭔가 집어넣는 인풋이라 그러잖아요. 눈으로 들어와서 뇌에 풋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눈알로 해요, 눈알로. 인, 아웃, 인, 아웃. 내가 외웠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맨날 복습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은 뇌에다 풋을 안 하고 맨날 보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인만 하는 거예요. 경험 기억 위주로 바꿔줘야 돼요. 내가 하나를 몰두해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나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줘야만 냈게 되는데 대부분 눈으로 보고 흘리죠, 그냥.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악보 한 장 정도 머리에 인풋만 해요. 즉, 악보를 볼 때에도 악보 전체를 쓱쓱 보고 넘어가죠. 하지만 같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한 마디를 반복하면서 완전히 익히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정보보다는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같이 한 마디를 반복해 볼까요? 자, 악보를 봐보겠습니다. 처음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는 악보입니다. 자, 처음 이 기호가 나오면 우리는 시와 미와 라와 레에 플랫을 해주는 것입니다. 플랫이라는 것은 원래 음에 반음 내려서 검은 것만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렵죠? 자, 일단 바로 피아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랫이라는 어떤 거냐면 원래 음에서 이렇게 반음 정도 내려서 검은 것만을 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에서 예, C플랫, 미에서 미플랫, 라에서 라플랫, 레에서 레플랫 이렇게 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개 이름을 알지 못하셔도 자, 이 음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섯 개의 줄에 가운데 줄 다섯 개의 줄이 있는데 여기에 딱 가운데 걸려있는 걸 우리는 시라고 읽을 겁니다. 이렇게 이 표시가 있을 때 다섯 개의 줄 가운데 있는 걸 우리는 시라고 읽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가 나왔을 때는 플랫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 플랫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것은 레라는 것인데요. 레 플랫입니다. 건반에서만 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레 플랫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미 플랫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 플랫, 레 플랫, 미 플랫, 시 플랫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하나 음만 올라갔어요. 얘는 파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C플랫, 레플랫, 미플랫, C플랫, 파, C플랫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섯 번 쳐보도록 할게요. 플랫 시프트라고 했죠. 플랫, C가 있을 때 플랫을 붙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C플랫, 얘는 레플랫 이렇게 있죠. 얘 이렇게 칠 거예요. 지금 이것만 알아도 돼요. 이걸 몰라도 돼요. 얘는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대로만 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미플랫. 그 다음은 얘는 얘만 달라지죠. 얘는 파. 여기까지만 치실 거예요. 다섯 번 쳐볼게요. 둘, 둘, 한 번. 자,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속입니다. 음과 음 사이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파와 시플랫, 미와 시플랫, 시플랫과 레플랫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하나만 연습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연습이 되셨다면 이렇게 연습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연습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더 늘려나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연속되는 음들을 연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것은 제가 이따 실제로 레슨하는 곳에서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음악은 시간 예술입니다. 미술은요? 공간 예술이죠? 음악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모차르트가 연주하는 실황을 우리가 지금 바로 들을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실수하는 것이 하나 음만 집중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을 놓치세요. 그래서 여기부터 치라고 하면 못 치고 꼭 여기서부터 쳐야지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연결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직 모든 음을 정확하게 다 인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음인지 세고 싶으실 때는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음을 먼저 연습하시는 겁니다. 오른손을 보면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얘는 우리는 높은 도예요. 원래 여기서 얘만 알고 계십니다. 얘는 도다. 높은 도를 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 맞히시면 돼요. 따라라라리라라 따따따따따 빠빠빠빠빠리라라 이것만 다섯 번 치는 거예요. 16분음표가 뭐다 뭐다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제가 지금 치는 것처럼 이렇게만 연습하시면 돼요. 물론 바이엘, 상악원, 체르니 100번 순서로 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니어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분들은 바이엘, 체르니 순으로 가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욕하시는 분 많이 보셨습니다. 음악은 즐거워야 해요. 그러려면 내가 치고 싶은 곡을 쳐야 하고요. 선생님이 치고 싶은 곡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치고 싶은 곡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고 싶은 곡 하나에 바이엘, 체르니 그런 이론과 실기가 응축되어 있는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집합체를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면서 연습을 하면 재미와 실력, 이론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급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하루에 한 마디만 연습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썼던 방법으로요. 이렇게 정확하게 연습하다 보면 한 곡이 어느새 뚝딱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레슨할 때 어떻게 곡을 완성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솔라솔미 여기 갈 건데 멜로디가 솔라솔미 이거예요. 그리고 왼손 같은 경우는 파예요. 파도미 파지라 이거 먼저 볼게요. 그렇지 좋아요. 다섯 번 쳐볼게요. 시작.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오른손 할 건데 솔라솔미 이거잖아. 멜로디가 근데 얘도 마찬가지 6도야. 6도 이거랑 마지막만 이거 5도고 그쵸? 자 일단은 솔라솔 이것만 칠 건데 그거 다 6도야. 알겠지? 그거만 알아도 솔라솔 솔라솔 이거 먼저 볼래? 솔라솔 이거 먼저 볼래? 그렇지. 자 근데 거기 안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안에 그쵸? 자 그럼 미플랫이 들어갔어. 여기는 미플랫 그쵸? 라는 똑같은 미플랫 얘만 다르죠? 해볼게요. 오케이 한 번만 더 쳐볼게요. 마지막 한 번 더 안 어렵지? 아 괜찮아요? 자 그럼 왼손이랑 겹쳐볼게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실 건데 자 이렇게 접실 거예요. 그래요? 아까 그리고 실제로 쇼팽 곡도 왕초보분들이 어떻게 치는지 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영상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